네, 창민이의 8단계 다이어트 비법. 이번에는 두 번째 유산소 운동인 사이클입니다. 무릎과 발이 수직이 된 상태로 페달을 밟아주세요. 처음부터 강도를 높여 페달을 돌리시지 말고 천천히 타다가 페달 강도를 높여주세요. 사이클은요,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심폐기능이 향상되는 모든 운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. 네, 창민이의 8단계 다이어트 비법 두 번째 사이클입니다. 여러분, 다이어트 성공하실 수 있어요. 화이팅!